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정치 문학의 질서 정연하지 못한, 그리고 섹스 규범, 교류에 있어서의 어떤 규정을 정하지 못했다. 여성해방운동이 자기 능동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는 것보다는 상당히 초보적인 호소하거나 폭로하는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은 우리가 그 거대한 세력, 교육을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 즉 일제 식민지에서 보급한 친일 문화와 8.15 해방 이후 미 군정 3년에서 정지 좌파고 그 소위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통일된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세력을 제거했다. 바로 그것을 제거하고 민족의 단합이나 통일이나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은 엄격한 그 통제 법률, 즉 오늘까지도 살아있는 뭐예요? 국가보안법. 뭐 이게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다 아시겠지만은 일제 때 일본이 이 치안유지법으로 말안 듣는 사람 잡아다 두들겨 패고 그냥 죽이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헌법, 이것을 다 제정 선포해서 형법이 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악독한 치안유지법을 폐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애세에 의존한 기회주의자들,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악법,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못하게, 토론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교육, 문화 제도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번 시간에 좀더 깊이, 조금 더 깊이 그 문제를 다뤄보면, 그러면 전통 그 반봉건적 아니면은 일제 식민지 그 통치 방법, 그 순화시킨다고 그러죠. 순치한다. 그왜 목장에서 아니면은 야생마, 말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사람이 이일시키고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순치를 시킨다 그러죠. 그 두들겨 패고 하여간 허라는 대로 그게 쫓아다닐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서 민족끼리 싸우지 않고 이웃 나라와 평화를 보급하면서 평화적으로 잘 살자. 이런 이론을 못하게 소위 민족이라는 개념을 그 뜻을 다루들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도 민족, 뭐 민족주의, 민족문화 뭐 이런 거는 아주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금물, 그건 타부시 하면 안 되는. 그 탑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원시 샤머니즘에서 뭐 어떤 돌에 어떤 나무에 뭐를 건드리고 만지면 안 된다 이러는 것들이 타부라고 그러죠. 그거를 건드리면은 벌을 받고 뭐 동투가 나고 이런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 문화 이후 미국 군정 통치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지금까지 그 군사 독재 체제에 이 통일 반대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민족 이야기를 타부시했다. 학자들도 그 이야기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난 철학자로서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학자로서 학자가 옳은 이야기를 못하고 겁먹으면 그거는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자인데 철학자는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대로 잘못된 걸 잘못된다고 해야 그 철학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내가 그 순치교육, 그 소위 문화, 아니면은 철학, 전통 철학이다 해서 가리키는 그 이론이 뭐냐면 대개 고전이요. 그러니까 조선조 때 유교 사상을 보급하는 이론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논어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뭐 효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그 나라 뭐 말씀을 잘 듣고 충성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 임금에게 충성해라.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충. 그 중심,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쓴 게 충인데 그것은 그 이 주석에 보면은 진기위지 충이다 그랬어. 진기, 자기를 다 바치는 거, 다 하는 거 이것을 말하되 충이라,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뭐 자기를 내놓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충성이 아니야. 충성은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시키는 대로 쫓아가는 게 충성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이론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문화원이나 어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다 그 문화 강좌 여기에 그 고전 강좌라는 건 다 있어요. 한문, 논어맹자, 뭐 중용대학. 그런데 그 희한한 거는 맹자 강의하는 데는 별로 없어. 맹자 강의가 중요한데 맹자는 공자 사상은 인, 어지린 자, 그러니까 진실로 사랑해라. 진실로 너를 버리고 부모님을 따르고 나라님을 따르라. 이러는 그 사랑인 자인데 맹자는 인의 할 때 오르러 있자. 옳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옳지 않으면 왕이라도 그건 쫓아내라. 그 역성혁명이라고. 그래, 무슨 박가가 하다, 김가가 하다, 꼭 조선조 500년 동안 이가 한 집안에서 해 먹었지, 그 이전에는 얼마든지, 박가도 하고 이가도 하고, 무슨 왕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옳지 않으면 왕이라도 쫓아내라. 백성은 무리고 왕, 통치자는 배다. 그러면 무리
파도가 심하면, 어? 물이 성나면은 배를 뒤집는 거다. 이게 이 맹자의 혁명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가리켜요. 그거 하면은 역시 그 고전 강좌하면서도 그건 좀, 좋지 않은 이런 평가를 그 학교에서도 그 내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학장도 하고 대학원장도 하고 거의 교수로 그 정년 퇴임을 했지만은 그 맹자 교육을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는 사람이 그저 중용이나 대학이나 아니면은 논어나 이런 것들을 그건 뭐냐? 착하게 시키는 대로 잘 진심 자기를 다 바쳐서 그 애적 힘에 조쳐라 이러는 논리가 중심이 돼요. 그런 이제 논리 중에 보면은 우리 이 뭡니까 그 속담 이런 이야기에 모난 돌이 직맞는다. 둥글둥글 해야지 그냥 시키면 모르는 체하고 하지. 그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 맞아? 그 모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쪼아내버리더라. 절대로 반항하지 마라. 이게 모난 돌은 직맞는다. 그거 안 되는 거야. 결안으로 바위치기다. 어? 너, 이 미개한 힘으로, 그 엄청난, 어? 힘. 일본 제국주의. 미군. 미국이 군대를 몇만 명을 갖다 놓고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너 미군 철수해라. 이랬다가, 넌 죽을 수가 있어. 그러고,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있는데, 너 그거 걸면 죽어. 엊그저께, 어젠가, 태영호 갖고, 그 이북에서, 어디 애교관하다 도망온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자기가 살던, 자기가 하던 일을 배반을 하고 다른 데로 갔을 땐 그게 뭔가 커다란 잘못을 범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태영호가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이었으면 왜 그걸 내버리고 도망왔겠느냐. 그 도망와서 저는 주체사상 이거 신봉자였는데 대한민국 만세 부르면서 사상 전환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하려면 너 옛날 학생운동할 적이 주체사상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언제 나는 그거 버렸다 이런 선언한 적 있느냐 대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저의 눈대로 지가 배운 대로 안다고 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거고 또 그것을 환경이 변했을 땐 다르게 다른 사람도 저같이 해야 옳은 건 중 하는 이런 우리 문화가 아마도 그 사람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니까 미래통합당 그 수뇌부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의 기본 생각이 뭐예요?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게 화석화됐다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그냥 돌이 돼버려서 그 생각은 변화들을 못해. 그것만 변화하면 죽는 줄 알아서. 그걸 화석화된 이론이라고. 이 세상은 오늘 한 이야기가 내일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일은 내일의 상태가
달리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더욱더 변형을 해서 우리가 함께 잘 잔다. 함께 일자리를 구한다. 너만 좋은 자리하고 넌 공부 못하니까 아니면은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 교육입니다. 그래, 우리 사회에서 그 저항이라는 게 분단되는 게 통일하자. 이게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저항이고, 이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땅에다가 군대를 주둔하고 우리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군대라는 게 전쟁 때 필요한 건데 전쟁 때 군인 움직이고 군인 명령하는 건 내가 갖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우리 작전권 가지고 있는 변명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 군대를 이거 명령하고 통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이게 철학자가 묻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학자가. 아, 그 소리 하면 걸린다고. 걸리고 뭘 처벌을 받고 이런다고 옳은 얘기를 안고 숨으면은 도로 그런 순치. 때려서 코끼리 말을 이렇게 만드는 거기에 길들여진 그런 학자. 그런 게 뭘 학자라고 제자를, 학생들을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일이, 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가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60년대에 경제건설 없고 재벌구조 형성되는 거 보니까 다시 독재주의가 나오겠더라. 그래서 그 재벌구조를 절대 찬성하지 않고 반대해서 그 거기에서 생긴 게 뭐예요? 노동조합 대표와 사장과 동등한 숫자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과 이 소비를 토론해서 만든다. 이게 그 독일에서 68 혁명이라는 건데 그 68 혁명이 그냥 학생이 뭐 전철 뭐 이거 비싸다 뭐다 이러고 데모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지금까지 내려오던 네가 권위자라고 한 얘기 쓸데없어. 우리는 권위자 필요 없어. 함께 동등해. 너와 나가 인간이여. 교수와 학생이 평등해. 그리고 그때 그 제도에 의해서 대학의 총장도 선거하자. 그 베를린 대학 총장이 그 강사 중에서 그 당선이 돼서 총장을, 그 강사하던 사람이 총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제도상의 문제를 새롭게 만들 때 우리들의 그 행복 환경은 확대되는 것이다. 그래, 이런 그 순응해라, 침묵, 말만 하면 싫어한다. 말만 하면 누가 싫어해? 그거 시키는 사람, 통치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주둔 비용을 주들이 필요해서 주둔하는데 왜 우리 보고 주둔 비용을 내라고 하느냐? 그 우리 필요 없으니까 너희 군대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귀찮은 거지. 말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말 않는 게 최고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라. 이러는 그 아주 몇천 년 내로는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교육을 지금도 똑같이 대학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그 내용을 보면은 현대를 안 가르치더라. 현대사회, 지금 내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가,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현대사를 회피로 하고 과거사, 조선사회도 중세 이전이나 대학교 사학과에서 가르쳤지 이 근대사도 안 가르쳤어요. 왜? 근대사 가르치면은 그 가르치는 선생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친일파야. 일본 놈 밑에서 일본 정치인, 일본 대학에 가서 일본의 그 역사 왜곡한 뒤에 함께 해가 있고 그것을 보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나 저희 할아버지를 이러한 친일파 학자다. 이거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회피하고 근대나 현대를 안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학생들이 왜 현대,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이승만은 어떻게 정권을 잡고 어떤 형태로 4.19가, 진행이 됐는지. 4.19 정말, 학생이 들고 일어나는 뒤에 그거를 방조하도록 이 학생들이 승리하고 이승만이가 하야하도록 이 뒤에서 조종한 세력은 누굴까? 역시 미국 CIA였다. 미국에서 아 이거는 이제 사용할 만큼 다 사용해서 폐기할 단계다. 다음 놈을 우리 말 잘 듣는 걸 세우자. 이러한 그 사람들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알고 설명해 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 줘야지. 그 다음 계획이 박정희 5.16 군사구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박정희를 통해서 쫙 76년까지 철저하게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이끌어 가다가 그것도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부닥치니까 에이 그것도 누군가 이제 제거해라. 이런 사인을 보내서 그게 총 맞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냥 객기로 이놈 그 여자 내 딸 같은 거 안고 뒹군다 더러운 벌러지 같은 놈 이래서 그것이 총을 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 역사적 그 재판 과정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그 이후 미국에서 그 비밀문서로서 보관되던 게 30년 지나면 전부 공개해야 되는 공개 그 서류에서 그런 계획이 다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미국 그 문서를 언제 찾아서 알겠습니까? 그걸 찾아서 아는 사람이 아 이거 이런 거를 보니까 그때 미군 CIA 누가 뭐를 이렇게 지도하고 뭐를 했더라. 거기 문서에 기록이 다 나와 있다.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게 학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급해서 자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주관, 자존, 나도 인간이야. 이렇게 자기를 귀하게 존중할 수 있는 생각을 보급하고 만들어주고 길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우리들의 함께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공간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지금 나는 현장에 있을 때 교수로 있을 때도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 깨놓고. 실제 여기 지금 대학 교수 하는 사람들의 성분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 여기에서 그 옳은 얘기 해가지고 내가 혹시 이렇게 해직을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징계를 받든가 이러는 것보다는 에이 그런 얘기 않고 그저 그 이 지배자가 좋아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학생들에게 교육하자. 이런 기회주의, 그 기회주의를 통해서 제 자리 유지하는, 제 자리 유지는 한국에서 뭐니 뭐니 해도 대학교 교수는 봉급이 좋아요. 그 쉬는 시간이 많고 노는 시간이 일주일에 의무 교육 시간이 9시간이다 뭐 이 정도 되곤 다 연구하고 놀고 그 1년에 두 번 방학 있지 몇 달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딨느냐.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뺏길 겸이 그거에 흠날 겸이 그냥 눈치 보고 요것만 유지하다 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말 그 뭐 옳은 우리들이 나가야 할 방향 교육이 안 되더라. 방향 교육은 뭐예요? 같은 민족을 분단시켰잖아. 분단시킨 게 누구냐? 왜 통일을 무덕에 하느냐? 이거를 알려주고 그 통일을 하도록 이 강의를 해줘야지. 여러분들도 이 양재혁 철학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뭐 저는 빨갱이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난 빨갱이다 하면 나 빨갱이다 그래. 내가 빨갱이다 인마. 왜? 빨갱이가 좋다는 걸 내 얘기했지 뭐. 빨갱이는 뭐냐? 못 사는 사람, 못 먹은 사람, 날씨가 추운데 옷을 못 입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뭐 하고 싶어? 그거를 뜨뜻하게 해주고 싶고, 내 주머니 돈 있으면 돈 주고 싶고, 참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다. 이 생각이 나면은 그게 빨갱이야. 약한 자를 도와주고 싶은 게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왜 나쁜 놈이냐? 너 그 생각 없니? 너도 그 생각 있을 거야. 똑같아. 그 생각했다고 네가 너를 빨갱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가 시켜서 저거는 빨갱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랬어. 너도 따라서 죽여야 된다 이랬지 말고 빨갱이를 잘 분석을 해봐라.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고 무슨 지리산 빨치산 무슨 4.3 제주도에서 이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죽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였는가 잘 연구를 해서 가르쳐줘라. 4.3 사태에서 그 서북 청년단 없고 이 군대하고 들어가 그렇게 수만 명을 쏴 죽였지만은 그 사람들의 동기는 간단해. 정확해. 뭐. 해방이 돼서 3.1절 행사를 하려고 다 모였어. 그런데 미군정에서는 3.1절 행사를 하면은 이게 민족의식이 살아난다. 3.1절 행사를 못하게 그거를 금지령이 내렸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3.1 해방운동 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을 기념한다는데 왜 미군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마 들어와서 3.1절 이 행사를 하는 걸 못하게 하느냐 그러고 몰려들었어. 다들 그건 안 된다 하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 미 군정에서는 무더기 오니까 그때는 김학영 차례야.
그전에는 60년대까지도 경찰이 말 타고 다니고 막, 이 시위하거나 이러면 진압을 했어요. 말, 그 무서운 걸 떠들고 들어와서. 그 말 탄 기마병이 그 군중을 해산을 시키다가 어린애를 그 말이 밟아서 죽였어. 그러면 이게 깜짝 놀라서 그, 어? 정말 잘못했으니까 내려서 애를 이 말한테 밟혀서 죽어가는 이걸 처치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 저놈이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가느냐, 그 파출소 경찰서 앞으로 모여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모여들었어. 그랬는데 거기다 발포를 했어. 수십 명을 거기서부터 쏴 죽이기 시작하는 게 그게 4.3 사태의 원인, 동기, 이거를 잘 알아야지. 괜히 빨갱이들이 뭐 하자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옳게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 8.15 미 군정 이후 38선을 갈라서 우리 민족을 남과 북으로 갈라서 저 짝은 공산당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그 반공 이론에 의해서 진행되던 우리의 지금 그거를 그 이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 당이 미래통합당이라고는. 그거는 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쓸데가 없잖아요. 그게 화석화돼서 그냥 통일하자고 하면 빨갱이니까 죽일 놈이다. 이러니 그게 누가 그거를 어? 함께 가자고 표를 찍어주고 인정하겠습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아마 나는 이번에도 그거 한 4, 50명이나 대구 그쪽에서 당선되면 다행일 거다 했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일본 놈, 미국 놈이 가리킨 대로 아, 그, 어? 이게 미래통합당이 우리 미국과 이렇게 연대를 하는 우정적인 당이다. 이래서 그 서울에서도 그 태영호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그 찍어주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한 표로서 그저 선거 할 때 반대하면 반대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다수가 그런 거를 아직도 용인을 한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놓고 이제는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비판하자. 4.15 지난 4월 15일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 범여권이 180석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180석, 300명 중에 180석 이상이 됐다면은, 아, 이 민중, 그 선거를 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인젠 너들 그런 소리 그만해라. 이게 그 기초 아닙니까? 기초. 그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을 하나의 시민의식의 전환이라고 그 의식이 전환돼야 되는데 의식이 맨날 이북하고 통일하자는 건 빨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화석화된 사람한테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은 아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미국과 어? 뭐 중국과 일본과 우리가 잘 소통을 해서 이북과 통일을 해서 함께 사는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교육, 대학교 교육 자체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대학에서. 그게 적극적으로 우리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분단돼서 산 건 70년이지만은 함께 산 게 몇천 년, 4천 년, 5천 년 역사 아니냐? 4천 년, 5천 년 우리가 함께 산 역사에서 60, 70년 애세가 분단시켜서 너들끼리 싸움하라. 통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걸 따르는 그 아둔한 그런 교육을 앞으로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네. 그 80년 내 성대 교수로 왔을 때 그때 학생운동 대장이 우리과 지금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하는 유은혜 장관인데 그때 공부를 하고 그때 이 독재정권 타도하고 우리나라는 민주통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운동으로는 학생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는데 네, 종종 우리 교육은 이러한 일본과 미국이 가리킨 교육문화를 탈피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전쟁하지 않고 화합하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야간 내가 그 답은 못 들어봤지만 내가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 다 열어보고 전달은 됐어.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알아. 그런 이인영 누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게 다 그 우리 80년대 이런 전두환 독재 체제를 군사 독재 체제를 전환해야 된다. 일전에서 뛰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진역도 가고 다 감방에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경험과 그 의식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전 같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차차 소수로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그 4월 15일 그 일반 유권자들의 의식혁명 아 이거는 더 이상 우리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권리를 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전쟁 없이 화해 없고 우리끼리 발전 없고 행복하게 살자.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4월 15일의 시민혁명, 유권자혁명이 진행됐다. 그걸 토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 통일정책을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받침 위에서 나가야 된다. 나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뭐 이 부분까지 우리는 앞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교육을 서로 타협하는 용인하는 상대방의 장단점을 서로가 이해하는 이런 교육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강력한 이번 강좌의 주장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독일에서는 이런 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학을 학생들하고 어떻게 혁명해서 어떤 지금의 독일을 만들었는데 뭐 이런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